대형마트에 가면 매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도 이런 매니저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청 소상공인 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장 매니저라고 하면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저희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중앙부처나 도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시장 매니저라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시장 매니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시장의 수가 매우 적어서 우리 도내 전통시장이 선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인회에서도 우리 도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때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인력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사업 발의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올해 전액 도비로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아주 막중한 자리로 보이는데요. 그럼 선발된 매니저분들은 전통시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장 매니저분들이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지원 공모 사업을 기획하여서 추진하게 되며, 또한 전통시장의 이제 이벤트라든지 축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도에서는 작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고령자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 구성을 고려하면 온라인을 통한 주문 접수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 매니저가 플랫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적인 SNS 홍보 등도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매 확보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시장 매니저라는 중요한 자리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시장 관련 마케팅 교육을 받았거나 중앙부처의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여서 시장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시장 매니저를 하고 싶은 도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될 모집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다음 주 6월 11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전 시군을 통해 우리 도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후 우리 도에서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10개 시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 매니저는 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할 계획이고 6월 말까지 채용을 완료해서 7월 1일부터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과 함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